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어디까지 이해돼요? 홍삼 갖다 주는 거 이해돼요? 홍삼 괜찮아. 오케이. 홍삼 괜찮아. 자, 소고기. 소고기도 제가 있을 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구워주거나 제가 있는 데에서 둘이서 노는 건 괜찮은데 둘만이 있는 그런 집 이런 건 난 못 볼. 약간 조금 그럴 것 같아. 몇 살? 둘이서. 몇 살부터 그 영란 씨 아이들은 몇 살부터 엄마 없는 밖에서 연애가 가능해요? 은빈 씨 너무 진심이야. 야, 그것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 오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크는 게 내 마음과 내 속도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서 오늘 갑자기 여자친구 생기더라고. 네. 그때부터 생겨 여자친구. 저는 여자친구 생기는데 중학교부터는 조금 이해해 줄 것 같긴 해요. 엄마 오늘 부모님들 늦게 오신다 그래서 나 여자친구랑 집에 좀 있을. 안 돼. 왜 안 돼요? 왜 못 믿어? 왜 아들을 못 믿어? 중학교 때 안 되겠다. 고등학교까지 고등학생 좋아 고 3이에요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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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실은 뭐 아 수능 봤어 안 봤어 자 그러면 수능 봤어 수능 봤어 수능 봤어 수능 봤어 엄마 나 수능도 봤고 뭐 점수 잘 나왔고 하니까 엄마 와. 여행 가실 때 나 민준아 좀 집에 좀 놓을게요 2박 3일 아 그러면은 오케이 우선 아 그래 알았어 너 수능 봤고 그동안 많이 참았고 그래 한번 재밌게 놀아 하고 저는 그날 밤에 와요 그날 밤에 와요 근데 방을 타서 최악이다 최악이야 미안해 아우 엄마가 다리를 다쳤잖니 그래 미안하다 근데 놀아 놀아 편하게 놀아 놀아 문 열고 놀아 문 열고 놀아 그치. 굳이 가짜기 부스하고 와서 부스하고 미안하다 이게 보러 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 오, 저는 약간 근데 저는 아직은 지금 계속 아들을 계속 탓하고 있는데 저는 부모님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관념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 맞는 맞아. 얘기예요. 그건 맞아. 맞는 얘기예요. 난 너의 돈 기계, ATM기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아. 약간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어렸을 때부터 좀 잘 심어줬다면 이 친구의 개념 자체가 아, 이건 엄마 물건이니까 손대면 안 되겠다라는 개념이 있을 텐데.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하긴 해요.